신라의 귀부. 이 또한 견훤이 고려로 오고 그리고 신검이 즉위하던 같은 해인 단기 3268년, 서기로는 935년에 연이어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견훤은 6월에 고려로 왔고 신검은 10월에 황제에 올랐고 신라는 11월에 나라를 들어 고려에 바치는 숨가쁜 격동의 시간들이 이어졌던 것이다. 실록은 이때 신라에 관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해 겨울 10월 임술일에 신라왕 김부가 시랑 김봉휴를 보내어 고려에 들어오기를 청하였다. 왕이 섭시중 왕철과 시랑 한원홍을 신라에 파견하여 신라왕의 요청에 동의하는 뜻을 알렸다. 11월 갑오일에 신라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왕도를 출발했는데 백성들이 다 그를 따라 나섰다. 이때 향나무로 꾸민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리에 뻗쳐 길을 메웠고 구경꾼들이 담벽처럼 늘어섰다라고.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그에 대해서는 역사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그는 신라가 그 사직의 문을 닫자 통곡하며 배옷을 입고 개굴산으로 들어가 평생을 적은 목피로 연명하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신라는 이렇게 그 천년의 운명을 다한다. 폐하, 신라의 왕 김부 아련이옵니다. 어서 오시오. 신 김부는 이제 더 이상 사직을 운영할 수 없어 백관을 거느리고 나라를 들어바치겠다고 청하였나이다. 폐하 깨워서는 가엾이 여기시고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잘 오셨소이다. 본래 사마는 한 백성이었소이다. 어차피 그 경영이 힘이 들어 오셨다 하니 다 함께 힘을 모아 사십시다. 망극하옵니다, 폐하. 이제부터 신은 폐하의 백성이며 신하가 되옵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아니요. 천년의 역사를 가져온 신라였소이다. 어찌 짐이 그대의 저를 받겠소이까. 그만 드시구려. 받아주시옵소서. 어찌 한 나라에 두 해가 있을 수 있게 싸웁니까? 받아주시옵소서. 신라왕의 말이 지극히 옳소이다. 한나라에 두 해는 있을 수가 없으며 두 황제 또한 있을 수가 없는 법이외다. 저를 허락하시구려. 허락하시옵소서, 폐하. 허락하시옵소서, 폐하. 허락하시옵소서, 폐하.
절 받으시옵소서, 폐하. 이렇게 다 만나는구려. 자, 상부 어른이시오, 인사드리시오.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상부 어른. 어른께서 왕좌에 앉혀주신 김부이옵니다. 아, 이미 다 옛 얘기옵시다. 자, 황제, 드디어 사만의 옛 주인들이 이곳에 모두 모인 것 같군요. 참으로 이 술 한 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말이옵니까? 잘 오셨소이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사십시다. 경. 백제국 신왕제 실감, 고려국 폐하께 항복을 청하옵니다. 아울러 나라를 들어바치니 허락하시옵소서. 그대, 백제국 황제의 항복을 윤화하노라! 항복을 윤화하노라! 망극하옵니다, 폐하. 쏘이다.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 하실 것이오. 나라를 들어바친 황제이시옵니다. 죄란 가당치 않사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들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여 항복을 한 것이다! 죄를 받아야 할 것이야!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이미 나라를 다 바쳤사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미 다 끝이 났사옵니다, 폐하! 그래도 백제 황실의 태자들이 아니냐? 내가 보고 있는데 더럽게 목숨을 구걸한단 말이더냐? 죽이시오, 황제! 아바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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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시오, 황제! 백제국을 훔친 놈들이 옵시다! 나의 제국을 훔쳐서 이렇게 한 놈들이 옵시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우선 저 신검인원부터 먼저 시장으로 명하시오. 어찌되었건 백제국의 황제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를 들어마치고 있사옵니다. 죽음을 내리신다면 가혹한 일이옵니다. 폐하,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항복을 청하여 온 황제를 당장 죽이는 예는 없었사옵니다. 그러합니다, 폐하. 그래도 백제의 황제였사옵니다. 후백제의 인심을 다스리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옵니다. 말도 아니되오! 나라를 훔친 도적이라 하였소이다. 지 형제 부친을 죽인 놈들이라 하였소이다. 그리고 황제 자리를 훔친 놈들이 옳시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우리 제장들은 들으라. 예, 대하. 상부어른의 말씀이 맞다. 저들은 나라를 들어바친 것이 아니라 전투에 져서 항복을 한 것이다. 따라서 죄를 따져물을 것이다. 먼저 백제국의 황실을 어지럽히고 군신 간의 도리를 해쳤으며 나라를 망치게 한 역신능환을 이 자리에서 차명에 처하라. 역신능환이란 자를 끌어내라. 예! 폐하, 실은 보다 일찍이 목숨을 끊을 수 있었사옵니다. 허나 폐하를 뵙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옵니다. 대백제국을 세우신 분은 폐하시옵니다. 스스로 문을 닫으시는 이도 폐하시옵니다. 신은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폐하를 배신하였사오나 결국 이렇게 됐사옵니다. 오늘 폐하를 뵙고자 한 것은 한나라의 문을 닫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 어서 끌고 간 목을 베라! 예! 살려주시옵소서, 배야! 살려주시옵소서! 백제국의 황제는 살려두라. 그리고 양검, 용검 두 형제는 진주로 귀향을 보내도록 하라.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폐하. 망극하옵니다, 폐하. 망극하옵니다, 폐하. 망극하옵니다. 귀향이란! 저놈들을 살려둔단 말이오, 황제! 신감이 저놈을 용서한단 말이오! 저놈은 저놈들을! 저 죽일 놈들을! 저놈들을 용서한! 상고련! 상고련! 아니되오, 황제! 아니되오! 죽이시오! 상부는 뭐들 하냐? 상부를 매시어라! 어서! 상부는 어서 매시게! 어서 매시어라! 어서!
조심! 형제들의 최후. 실록을 보면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다. 왕이 드디어 명령을 내려 능환을 처단하고 양검과 용검을 진주로 귀양 보냈다가 얼마 후에 죽였다. 신검은 그가 아비의 자리를 참남하게 차지한 것이 남의 위협에 의한 것이어서 죄가 두 아우보다는 경하다 하여 특별히 죽이지 않고 벼슬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검의 기록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양검과 용검이 먼저 처형된 후 따로 죽음을 당했을 것이란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